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7세 A씨는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.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